두 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진영, 트랩 조성우 선수죠. 첫 번째 경기 그 놀라운 견제력으로 박진영 선수의 손발에 묶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0. 자, 이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은 박진혁 선수예요. 예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견제를 통해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서 절대 안 되거든요. 박진혁 선수 스타일을 보면 일단 배를 불리고 서로 간에 배를 불린 상태에서 조합 대 조합 싸움을 하면 자신 있어! 라는 플레이가 눈에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성호 선수는 시간을 주고 같이 배를 불리는 선수라기보다는 나는 배를 불릴 테니까 너는 배를 불리지 마! 초반부터 압박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 상성도 맞물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공허의 유산이 시작되면서 조성호 선수의 경기를 정말 수십 경기 중계하신 분이 황영재 해설위원이에요. 거의 뭐 그 네. 정도로 조성호 선수의 모든 경기를 분석하시고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매치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성호 선수의 경우엔 G3TV, 그러니까 연승전 우승자 출신이잖아요. 네. 박진혁 선수의 경우엔 이제 고인규 해설의 그 블라인드 매치의 우승자 출신. 아, 그렇죠. 우승자 덕이에요, 나름대로. 네. 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연승전 매치, 네. 블라인드 매치에서 서로 좀 선전을 하면서 실력을 뽐냈던 선수 대결이다 보니까요. 네. 네. 연승전이냐, 블라인드 매치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네. 붙인다면 뭐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조성호 선수 저그자를 잘한다는 거. 그렇죠. 특히 연승을 할 때도 저그란 저그는 다 이겼어요. 방태유 선수도 이겼고 이동영, 이원표 다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쟁쟁한 프로 선수들을 꺾고 우승까지 차지한 조성호 선수이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도 이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세트 경기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잖아요. 일단 기분 정말 나쁠 겁니다. 프리원당구 저그가 좋다고 평가받고 연습 때도 웬만하면 안 졌던 맵이었을 건데 조성호 선수에게 진짜 아무것도 못해보고 공격 한 번도 못 가보고 졌잖아요. 이럴 땐 기본기 대 기본기 싸움이 펼쳐지기 가장 쉬운 네. 어스름탑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냥 견제 맞다 끝났어요. 진짜 저그가 뭐 테란도 그렇지만 사도에게 일꾼 잡히다가 지지치는 게 최악이거든요. 특히 뭐 일반 그 게이머 분들도 그렇게 지는 걸 정말이라는데 1세트부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버리니까 박진혁 선수의 멘탈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 부분을 극복하고 싸워야 되는 박진혁 선수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번 프리시즌 우승까지 차지하면요 코드의 경기 펼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S로 입성해요. 그리고 박진혁 선수 특히 이번 프리시즌이 너무 중요한 게 보통 공허의 유산 처음에 나오고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연습 많이 하는 선수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팀 내 강민수 선수가 연습에 미쳤어요. 진짜 안 나가고 연습만 하는 선수고 드림에게서 우승하는 성과를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본인도 코데스 시드를 획득해야죠. 네. 강민수 선수의 최근 행보가 정말 대단하죠. 저으로서는 뭐 월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강민수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게 있죠. 언젠가 한 번쯤에 이제 자신이 좀 더 자신의 실력이 부각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멈추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공격적인 성향을 때때로 좀 보여주면서 상대를 힘드시거든요. 사도 독이 들어갔죠. 여기서 추가 타는 지 예언자예요. 사도가 피해를 입히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시간 벌고 상대방의 체제. 만약에 예언자가 갔을 때 저글링이 오리니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에 계속된 정찰인데 정찰로 이득을 거두고 후속 타인 예언자. 이것도 공격 아니에요. 트리플을 가져가니까. 시간 벌기 용도입니다. 네.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어서 황원우의 박진혁 선수가 그래도 이번 세트엔 초반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새 이제 프로토스의 빌드에 유행하는 그런 그 패턴이죠. 사도로 견제 겸 정찰 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콤보로 이연자 찔러주면서 트리플. 이 패턴까지 아직까진 잘 견디고 있어요. 네, 포탑 쪽수로 완성됐죠. 세기, 네기. 막탄 들어왔어요. 예언자가 절대 잡히면 안 되는 게 정지장 소모이라는 스킬이 생겼기 때문에 예언자를 살려두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프로토스에게 이득이 되는 유닛입니다. 예. 묶어놓고 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스킬이 생긴 예언자고. 준비되네요. 바로 이번에 이전 세트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트리플 정말 빨리 가져가면서 대놓고 공룡 파일포 사들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박진혁 선수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정확한 정찰 그리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병력을 찍어줘야 됩니다. 추가 감염도 늘리고 있고요. 자, 거기에 사도 소환 들어가죠. 조성호 선수의 사도 플레이를 박진혁 선수는 이제는 막을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이후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몰아치는 플레이로 한 번의 게임을 끝낼 건지 아니면 팔가스를 가져가고 운영을 가서 본인의 기본기를 보여줄 건지 선택해야죠. 네. 테크 올리고 있는데요. 불사조를 이제 눌러주는 것도 사실 이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눌러주면 더 좋긴 해도 지금은 대군 쪽 끊어주기도 좋죠. 아예 이런 불사조 혹은 공포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그가 대군줄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퍼뜨려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 예언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한 개 정도의 불사조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저 위에서 변태룡이 가지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불사조인데요. 들어가서 보죠. 지금 상황은 박지현 선수가 정체를 갖고 있고 공명파이크 카드가 오기 이거를 떨어지는 건 좋았네요. 이게 여기서 박진혁 선수는 지금 바퀴를 미리 찍어주고 있고 상대방이 사도로시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고 난 이후에 가시지옥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 타임 오! 네. 오, 여기서 사도캐 뽑았어요. 이거 지금 어둠의 그림자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거 근데 조성호 선수가 불리하면 안 되는 게 로공이 늦었기 때문에 추가 테크가 늦거든요. 이 선수가 좋아하는 건 연속으로 들어가는 공격이지 이걸로 게임을 끝내는 올인성 공격을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저 바퀴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 중이고 히트라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게 바퀴가 안 따라오니까 들어오겠어 해서 뺀 거였거든요. 네,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1번 레벨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경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네. 1번 레벨 통해만 최선을 죽여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내기 다시 사이온 이기동 안마당으로 가서 아이고 이거 히드라리스도 봤기 때문에 아이고 요거 하나 더 올려줘도 됩니다. 조성호 예, 나눠놓고 공격하고 있어. 두 방향에서 아 이거 1분 경 15기 잡아냈으면 16기 누적되죠. 1번에 좀 잡히더라도 경력을 최대한 이제 남겨놓으면서 네. 바로 이제 박진혁 선수가 역습을 따라갈 수 있으면 이제 받을 만큼 돌려줄 수 있긴 있거든요. 20기가량의 일꾼 손실이 좀 발생을 했고요. 사도는 어느 정도 끊어냈습니다. 박진혁 선수의 스타일은 진짜 막고네요. 보통 이거에 흔들리게 되면 이승현 선수나 다른 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벌레 찍기보다 바퀴 찍어서 역공가거든요. 박진혁 선수는 일벌레를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조성호 선수에게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멸 개발에 이어서 불멸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성호. 예전에 이제 그 킹오파이터 시리즈 중에 97 시리즈의 테리버거드의 네. 무한 차지 스킬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일명 오락실 얍삽이로 알려졌었던 무한 스킬인데 사도를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게 언제 끝,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선 예. 대체 이 포모 공격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이제 계속 그냥 아쉬운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죠.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테리보가드 그거 한번 오락실에서 하게 되면 기가 막혔죠?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생각납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징 너컬 이거죠? 예. 네. 옛날 생각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네. 불멸차 두기에 지금 파수기 거기다 이제 추적자 섞고 있는데 폭풍 개발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조성호 선수의 저그전 조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바퀴와 가시지옥 위주의 체제가 됐을 때는 불멸자를 6개 정도 섞어주는 선택을 항상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많은 프로토스 선수들이 따라할 것 같아요. 이게 정석이고 가시지옥의 라인을 밀어줄 때도 불멸자가 최고입니다. 또 왔어요. 얍삽이 무한전제.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건 네. 아니 이건 근데 박진혁 선수가 지금 불리한 경기는 아닌 건 맞는데 그냥 짜증이 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네. 아니 왜 쏠릴 것 같아요. 날파리가 막 소 근처에 계속 앵앵거려도 모기가 우리 절대 앵앵거려도 우리가 죽진 않아요. 네. 근데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죠. 그냥 죽진 않아도 미치죠. 네. 엥 소리 나면요. 저는 끝까지 잡고 잡니다. 16개 바퀴에 지금 발사 업그레이드까지 진행 중인데요. 박진혁 지금 이 타이밍 한번 노려서 박진혁 선수가 들어가는데 조성호 선수가 이거 알고 파수기 2개 에너지 모아놨거든요. 환상으로 정찰도 안 하고 계속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가판 돌 때가 됐죠? 이제 반대로 프로토스가 정말 무서워하는 가시지옥 등인들이 오셨습니다. 네. 개발수 이용해서 이제 원거리에서 공격 들어오고 있죠. 가시지옥. 저가 믿고 가는 가시지옥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당한 건 정말 짜증이 났겠지만 그 자체. 네, 이제 모기 잡으러 온 거죠.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설마 모기 속으로요? 설마 관측선 없나요? 네. 없으면 맞아야죠. 아주 심하게 맞아야죠. 네, 계속 맞습니다. 상황도 사도로 쌓인 그 한을 가시지옥 개발층으로 담증으로 이 한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참아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이 서려있는 종족이 저그예요. 그렇죠. 예, 아픔이 있는 종족이 저그입니다. 원래 맞다가 홧김에 갔을 때 지지받는 게 저그죠.
들어가서 이병 잡혀지고. 원래는 한방 프로토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한방 저그라는 별명이 생길 것만 같은 예. 너무나도 강력한 조합의 공격. 그 아픔을 또 이렇게 공격으로 순화시키고 있는 네. 박진혁 선수 아닙니까? 아마 이제 사도에게 흔들리면서 정말 한 번만 나중에 보자 예. 한 방에 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박진혁 선수가 사실 1세트 때, 2번 세트, 두 세트 동안에 사도에 시달렸던 거예요. 한 방에 대감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뚫어버린 다음에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소환에서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막기는 까다롭죠. 근데 이러면서 지금 진혁 선수가 계속된 병력 생산을 했기 때문에 막더라도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손실이 커요. 게다가 이 가시적을 잡기 위해선 단순하게 처음하면 이만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해도 손실이 너무 크고 예. 역습이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계속 경력으로 지지. 몰아치는